젊음을 함께 나눈 그리운 친구와 함께하는 토크쇼 운세정 김민수입니다. 원불교 교도들은 4대 제가 단체인 봉공회와 청운회 그리고 여성회와 청년회를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하며 신심을 쌓고 교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운세정에 모신 분들은요, 교당 여성회 활동을 하면서 교당과 가정에 엄청난 공을 들이시는 분들입니다. 일원 가족을 이루며 꾸준한 신앙생활로 가족들에게 감동을 주고 교당과 여성의 활동을 통해 교화에 정성을 들이시는 분들입니다. 바로 전주 동산교당에서 오신 아주아주 아리따운 네 분의 여성 교도님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제가 아리따운 교도님들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네, 제 말이 하나 틀린 게 없죠? 네, 맞습니다. 시작부터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전주에서 오셨죠? 네. 아, 굉장히 먼 거리인데 서울까지 오는 길이 좀 힘들거나 그러진 않으셨나요? 아니, 즐거웠어요. 즐거웠어요? 네. 어떤 면에서 그렇게? 네. 저희가 이제 교동원에 교당에서 그동안의 마음 공부를 많이 쌓아왔던 것을 네. 마치 평가를 받는 것처럼 즐거웠고요. 네. 그동안에 갈고 닦은 것을 방송에 와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네. 축복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근데 혹시 이렇게 너무 예쁘게들 하고 오셔서 중간에 뭐 이렇게 말 걸고 그런 남성분들 안 계셨어요? 아유, 서울 남자들이요. 네. 네. 보물들을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네. 편하게 왔습니다. 서울 남자들이. 네. 볼 줄을 몰라요. 그러시군요. 네. 제가 앞서 여러분들을 소개하면서 이 교당과 가정에 그냥 공도 아니고 엄청난 공을 드리는 분들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동의하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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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동의하십니까? 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분 다 대답을 안 하셨어요, 지금. 아, 저는 부끄럽고 이분들은 네. 확실하게. 근데 너무 차이가 나세요. 이 세 분은 네 이러시고 한 분은 이렇게 하시는데. 네. 두 분은 법호시고 네. 저희는 교도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자, 어떤 일보다 교당 일이 먼저인 여러분. 아,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네. 자, 그러면은 방송 이제 시작하기 전에, 토크 시작하기 전에 옆에 있는 도반에게 오늘 우리 떨지 말고 다, 말 다 하고 가자. 이렇게 응원 한마디씩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네. 한번 해볼까요? 네. 긴장되시는 분 먼저 할게요. 누가 제일 긴장되십니까, 지금? 좀 긴장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분. 진짜? 네, 우리 교도님. 네, 그래 보여요, 지금. 네, 그래서, 네. 서운하게 하던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긴장 많이 푸셔도 돼요. 네. 자, 응원 한마디. 네, 옆에 우리 교도님께. 평상시 수다 떨던 그 모습 그대로. 아자아자, 화이팅! 이야, 화이팅 넘치십니다. 네. 네,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우리 동산교당에서 네. 이제 대표해서 네. 오신 거잖아요. 우리 시작하면서 동산교당 대표니까 화이팅 한번 크게 외치고 시작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누가 리더세요? 우리 네. 회장님. 아, 딱 봐도 지금 블랙포스. 아, 네, 멋지세요. 그럼 우리 회장님께서 네. 우리 동산교당 하면은 다 같이 파이팅 하고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동산교당 네. 마음을 열어봅시다 할게요. 아, 좋습니다. 자, 네.
동상교당 마음을 열어봅시다. 화이팅! 화이팅! 아,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운세정 오늘도 토크쇼의 시작을 성가 115장이죠. 운세정을 함께 부르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영상회사 운영수재 아니던가 오래 두고 그리던 일을 만난 듯한 무슨 일고 말없이 마주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노래 부르실 때 쭉 뵀는데 우리 교도님 아 오늘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아, 지금 긴장한 기색이 1도 안 보이시고 네 여기가 마치 거실인 것처럼 집 거실인 것처럼 네, 네. 원래 평소에 성격이 좀 그러신가요? 네 활달해요. 활달하시고 아 서울 남자인데 네. 그중 제일 낫네요. 알아보시는 것이. 아 제가요? 예, 예. 네 저는 충청도 남자입니다. 아, 네. 아 알겠습니다.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토크쇼 운수의 정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여러분의 소개부터 좀 드려야 될 텐데요.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도반을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랑을 많이 해주세요. 네. 네 하신 만큼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네. 네 어떤 분께서 누구를 먼저 소개를 해주실까요? 아,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떤 분? 우리 네. 그 우리 연타원님. 네. 연타원님은 연타원님 성함은 네. 성함은 네. 임조련. 임조련 교도님. 네. 네. 임조련님께서 이제 어릴 때 학생 때부터 우리 교당 입교하셔서 네.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고요. 어. 또 교당의 반주자이면서 또 순교를 또 맡고 하시면서 또 병고에 또 계시는 어르신이나 교도님들 또 찾아뵙는 게 아주 솔선수범을 잘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교당이 아주 꽃이에요. 아. 없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네. 그 정도로 선도자 일을 잘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우리 젊은 단들이 많이 있는데 주가 돼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네. 교당의 꽃. 네. 그 한마디로 모든 설명이 끝나네요. 어떤 꽃인가요? 딱 정확히 말하자면. 아, 네. 사람이 네. 웃음꽃. 웃음꽃. 교도들에게 주는 웃음꽃. 참 박수를 보내드려야겠네요. 이렇게 짧게 소개를 했는데 이렇게 임팩트 있는 소개는 정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습니다. 네, 역사상 지금 운수혜정 그동안 가장 짧은 소개를 하셨는데 가장 와닿았어요. 정말로. 네. 이제 소개 끝나신 거죠? 네. 짧고 굵게 했습니다. 네. 엄청 굵었습니다. 네. 너무나 잘 들었고요. 네. 이제 다음은 어떤 분께서 소개를 저는 해주실까요? 저는 우리 여기. 네. 계시는 네. 고선호 교도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선호 교도님. 예. 네. 자, 여기서 보다시피 가장 젊고 예쁩니다. 야. 그런데 저 예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요가, 에어로빅, 헬스 안 하는 운동이 없어요. 팔방 미인이에요. 야. 그래서 저 몸매를 유지하고 있고 네. 또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마음이요? 예. 자, 우리 법문 말씀에 70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은 누가 잘 못 보느냐. 미운 사람 잘 보는 것이 이른바 대자 대비 행인이라. 근데 정말로 저분은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남의 흉을 보는 것도 안 봤고요. 네. 정말 모든 사람이 말하면 다 수용을 하고요. 그러면서 엄청 베풀어요 또. 정신, 육신, 물질로 엄청 베푸셔요. 네. 그러니까 얼굴도 이쁘고 마음도 예쁘고 그러니까 그 몸 자체에서 훈훈한 기운이 막 나오잖아요. 네. 그죠? 보이죠? 네네. 예. 그렇다 되고 이제 또 하나는 세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정과 교당과 그다음에 자신의 일을 네.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또 부족하지도 않고 네. 넘치지도 않게 적절하게 정말 잘
진행하고 있어요. 네. 그 점이 저는 원불교 여성회가 가져야 되는 원불교 여성회를 대표하는 표상이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수 한번 주세요. 야,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네. 그런데 우리 교도님께서 제가 쫙 봤는데 우리 교도님을 보시다시피 우리 중에 가장 예쁘잖아요. 이랬을 때 우리 교도님이 그건 아니면 이렇게 이런 좀 네, 있으셨어요. 그렇죠. 아니, 언제 보셨어요? 네, 제가 눈썰미가 빠르거든요. 아, 근데 마음이 네. 굉장히 예뻐요. 마음은 예쁘고 아, 몸도 네. 예쁘지만 네. 얼굴도 예쁘지만 네. 얼굴 예쁜 만큼에 어떤 더 이상으로 플러스 원 플러스 원이라고 할까 더 네. 그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주위에서 칭찬이 쏟아집니다. 네. 네.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어떠세요? 참 부족합니다. 아, 그렇지 않고요. 네. 우리 화타원님 또 우리 연타원님 제가 교당 생활하는데 정말 마음으로 의지하고 항상 늘 제가 멘토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처음에 입교했을 때도 우리 연타원님 아까 그 교당이 꽃이라 그러셨잖아요. 네. 정말 꽃입니다. 웃음꽃. 네, 왜냐하면 네. 교당을 딱 들어서잖아요. 막 쫓아와서 인사를 막 손을 잡고 막 인사를 아. 해요. 그럼 교당 처음 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갑고 감사하거든요. 네. 예. 네, 정말 전생에 인연이 있으니까 나한테 저렇게 하시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래서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제가 교당을 다녀오면 우리가 몸을 씻기 위해서 목욕을 하잖아요. 네. 근데 교당을 다녀오면 마음을 씻은 느낌. 네. 그래서. 야. 그런 마음을 느끼게 하는 가장 큰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세요. 네. 그러니까 저를 그렇게 이쁜 면만 봐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이 네 분 중에 제가 가장 부족하고 가장 그런데 항상 공부심으로 갖게 해주는 아 그래 내가 저분들처럼 돼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이라 네. 예, 저는 사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아 박수를 보내드릴게요. 네. 아니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분량이 다 나온 것 같아요. 네. 방송 분량이 너무 좋은 말씀들을 네. 너무 많이 해주고 계세요 지금. 예, 예. 네, 아주 좋습니다. 갈 때 이제 밥 사는 걸로. 아, 밥 사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 정도 칭찬을 들으면 네. 밥은 사야 되죠. 아, 그럼요, 당연하죠. 네, 자 이제 또 소개를 네. 계속해 주셔야죠. 네. 제가 네. 저는 우리. 네. 화타원 김화덕 네. 동산교당 여성 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아, 김화덕 교도님. 네, 네. 전북교구 여성의 부회장님이신데요. 집안일과 가사일을 병행을 하시는데 네. 너무나도 야무지고 소리 없이 완벽하게 하십니다. 누구나 집안일은 하지만 네. 완벽하게 하는 분들은 드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당 일을 정말 많이 하세요. 주말마다 일요일 불단에 꽃꽂이 하시죠. 네. 그다음에 또 일요일마다 한 달에 한 번인데 저는 여성회 주관으로 그 점심 공양을 어르신들 해드려요. 교도님들을 상대로. 네. 그런데 거기서 주관을 하시면서 또 여성회에서 주관을 하셔가지고 공양을 또 준비해 주시고 또 사축 이제 때 대각대교절, 법인절, 그때 네. 행사 때는 또 부채춤도 추시고 미녀도 잘하십니다. 설장구도 치시고 그냥 팔방 미인이세요. 네. 그래가지고 저 같은 사람은 정말 48시간인지 하루가 정말 너무나 존경스럽고 그래서 그 시간을 좀 빌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화타원님은 신심이 기본적으로 있으시니까 그렇게 하시겠지만 네. 공익심이 정말 없이는 정말 그렇게 마음을 내기가 힘드실 텐데 네. 신심과 공익심이 공심이 함께 어우러져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아. 정말 공덕을 많이 쌓고 계시는구나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정말 존경스럽고 네. 근데 그것도 또 소리 없이 하셔요. 그 지인들한테 그 세정을 알아주시는 걸 남의 세정을 참 잘 알아주세요. 네. 그래가지고 소리 없이 도와주시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저는 이제 그 교구 활동을 잠깐 짧은 시간에 했었는데 네. 그 차 속에서 이제 같이 운전을 하고 가시면서 얘기를 해 주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씀씀이가 이렇게 하실 수가 있지? 좀 이렇게 감명을 받고 좀 감동을 받은 적이 좀 여러 번 있었어요. 네. 근데 사실 꽃꽂이를 한다는 게 누가 장봐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혼자 또 새벽 시장 가서 꽃도 또 구입도 해야 하고 네. 또 다 또 뒤치다꺼리도 다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 혼자 소리 없이 묵묵히 다 하시고 또 여성회에서 공양을 하신다는 것도 또 그 식자재도 다 사서 또 손수 다 직접 하시고 제가 몇 번 따라가 봤는데 아 고개가 절로 숙여지고 아 정말 많은 어려운 일을 해내시는구나 네. 정말 해내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좀 작은 체구이신가요? 근데 네. 민요 하실 때 보면 소리가 우렁차시고 그렇지만 소리 없이 조용히 묵묵히 정말 어마무시하신 분이십니다. 멋지신 분이십니다. 네. 아니 왜 그렇게 혼자 많은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교도님들을 네. 이제 뭐 이렇게 어떤 타의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가족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지 만남에 만나는 교당에 가면 만나는 교도님이 아니고 네. 늘 물론 잠자리가 서로 사는 것은 다르지만 항상 하늘 안에서 같이 우리가 움직이고 늘 마음 공부하고 대조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라 네. 늘 보면은 어르신들 보면 부모님 같고 또 이렇게 동생들은 또 친동생 같고 네. 늘 감싸 안아주고 싶고 그렇게 지금 마음에 마음에 이제 뿌리가 믿음의 뿌리가 무성하다 보니까 네. 무성한 나무에는 많은 새들이 많이 모여서 쉬고 갈 수 있는 쉼터가 아닌가 그 네. 정도로 마음을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박수를 쳐드려야겠어요. 네. 나무시고 꽃이시고 네. 우리 교도님은 무엇일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네, 우리 교도님도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우리 옆에 계시는 이제 오현경 교도님이십니다. 오현경 교도님. 네, 오현경 네. 교도님. 사실은 제가 입교하고 나서 알게 됐지만 이제 동갑인데요. 교당 생활로는 정말 연륜이 있는 30년이 넘으시는 분이세요. 30년이 넘으셨어요? 네네네. 어릴 때부터 다니셨나 봐요. 그래서 네. 제가 입교를 했을 당시에 우리 이제 현경님은 중앙이셨고 네. 우리 옆에 계시는 연터님이 단장님이셨어요. 사실은 제가 원불교를 가게 됐을 때 굉장히 낯설기도 했지만 그때 당시엔 스마트폰이 아니었고 집전화로 이제 법회 출석을 독려하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네. 근데 좀 낯설었어요. 어르신들도 많고 또 이렇게 젊은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네. 근데 우리 중앙님 그때 당시에 지금은 이제 단장님이신데요. 네. 그때 우리 현경님이 전화를 아침에 하셔가지고 너무 어렵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제가 좀 고집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하기 싫은 거는 좀 안 하는 편이에요. 근데 우리 이 현경님의 목소리를 딱 들으면 제가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들게 그렇게 겸손하게 정말 낮은 자세로 저는 30년인지도 몰랐어요 사실은 네. 근데 항상 제가 부족해요 항상 그 자세로 항상 저한테 옆에 계시니까 그 모습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큰 공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우리 연타원님도 중요하신 분이고 다 모두 중요한 지중한 인연이지만 네. 우리 이 현경님은 저한테 정말 큰 아까 운수예정에 나왔던 3000년을 더듬는 네. 그런 인연이 아닐까 그런 네, 그런 분이십니다. 네. 그 목소리가 궁금해요. 갑자기 전화하셔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까.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세요 혹시? 하도 오래된 일이라. 네. 이제 사실은 전화를 네. 하면 제가 편한 시간에 전화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화를 받는 사람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니까 네. 이제 물어봐지게 되고 통화가 가능하냐고 이제 살펴보게 되고 하는 거를 또 네. 좋게 또 받아주시고 그래서 이게 네. 이어지는 것 같으네요. 네. 어떻게 보면 배려심이 굉장히 네. 강하신. 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소개를 들어봤는데 이렇게 정말 서로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와닿는 것 같아요. 네. 서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모시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자, 그럼 가장 먼저
여러분께서 어떻게 원불교에 입교하게 되셨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우리 또 마더님이시죠? 우리 김하더 교수님 먼저 말씀을 네. 좀 해주시죠. 저는 저희 동생이 교무님이세요. 아, 친동생분께서요? 네, 네. 네, 교무님이신데 그때 나이로서는 내가 이제 미스여서 원불교라는 걸 몰랐어요. 네. 동생이 원불교를 다닌다고 하길래 이상한 종교가 아닌가 이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동생 그때 교학과를 다니고 네. 이제 또 우리 동산교당에서 부교모 생활도 하고 아. 동산교당 출신이죠. 우리 교무님이 네. 동생이. 근데 지금 현재 총부의 총무부장님으로 계세요.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네, 그래서 네. 항상 이제 그걸 계기로 입교를 해서 한 가지 더 마음에 이제 깊게 내가 생각나는 것은 제가 결혼을 했는데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다 전주로 가서 결혼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둘째 아기가 이제 임신을 했었는데 그때 입교를 했습니다. 입교를 했는데 처음에는 동생이 이제 입교를 하라고 하니까 했습니다. 네. 믿음도 뭣도 없이. 근데 입교를 하고 아기 임신을 했을 때 아기한테 큰 교훈이 된 게 이 합장하는 거. 임신했을 때 늘 안 되는 합장을 교무님이 해야 된다고 그래서 네. 열심히 했는데 그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렇게 합창을 잘해요. 아. 그러니까 이 엄마의 네, 태교군요. 그 태교를 아. 종교로 먼저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아이가 나중에는 이게 책도 크게 태어났을 때 엄청 책을 좋아했어요. 아. 이게 듣는 것도 종교에 듣는 것도 큰 이게 네. 아기의 인생에 큰 터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 동생으로 인해서 많은 교무님들을 만나고 원불교라는 네. 종교가 어떠신지 이제 또 저한테 마음에 씨를 뿌려준 거죠. 아.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열심히 네. 거칠은 마음도 물론 일상생활에서 있었지만 이제 보석이 되게끔 열심히 갈고 닦고 네. 지금 이 자리까지 하고 동생의 덕분이 아닌가. 네. 물론 내 자신과 싸움도 있지만 믿음의 생활을 정말 정성스럽게 네. 아주 어떠한 비바람이 풍파가 있어도 믿음으로 깨우치지 않았으면 네.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는가 하는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아, 그럼 고마우신 우리 동생분께 네. 네, 한 말씀 하세요. 간단하게. 지금 네, 카메라 보시고. 네. 부끄럽습니다. 네, 총무부장님, 김도천 천사님, 이렇게 방송을 나오게 해준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 방송에 나오게 된 동기는 천사님이 저에게 마음에 믿음의 씨를 뿌려주어서 이렇게 큰 사람이 되지 않았나 싶고 항상 대조하면서 원불교 법문대로 열심히 잘 사는 덕분입니다. 우리 천사님도 큰 사람이 더 큰 사람이 되시고 저도 천사님 못지않은 태평양보다 더 넓은 마음으로 이 원불교 생활을 많이 접하게 되고 또 용서 숨치는 마음으로 열심히 믿음 생활을 잘하겠습니다. 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돌발적으로 이렇게 부탁을 드린 건데도 평소에 이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계셨구나, 그렇죠? 네,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임조련 교수님. 네. 네.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할머니 네. 손을 잡고 교당에 가게 되었어요. 네. 근데 교당을 처음 갔더니 한문 공부를 하더라고요. 한문 공부요? 예, 교당에서 한문을 가르치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네. 그래서 갈지자를 가르치는 것 같은데 저는 왜 갈치를 갈지라고 하지? 갈치를. 네, 이거 갈지자가 갈치같이 안 생겼어요? 네, 갈치같이 생겼죠. 이렇게. 초등학교 저학년 네. 때 봤을 때는 뭔 갈치를 갈지라고 하지? 네. 근데 이 기억으로 교당을 할머니 손잡고 다녔죠. 근데 중학교 어느 날 경타원 김수인 선생님께서 네 법명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 그런 거 없는데요. 그랬더니 이렇게 입교도 하고 다녔어? 이러면서 입교 연원이 되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다닌 지 한참 후에서 저는 입교를 하게 되었죠. 네. 이제 그렇게 열심히 다니다가 네. 그냥 친구가 좋아서 열심히 다니다가 정말 이 법이 너무너무 좋다라는 계기가 한번 있었죠. 아,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그 계기는 대학을 제가 익산으로 다니게 됐어요. 네. 그랬는데 거기서 동아리 활동으로
솔솔송 자원봉사대라는 원불교 청년들이 운영하는 아. 자원봉사 단체를 만나게 된 거죠. 네. 원불교 신앙은 바로 보은즉 불공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봉사를 하면서 아, 보은하는 삶이 진정한 신앙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정말 벅찼습니다. 네, 그렇게 했는데 또 그 시절에는 보은 수련회라는 게 있었어요. 네. 지금부터 한 30년 전이니까 보은 수련회는 저희 대학생 청년들이 낮에는 농촌 봉사활동 콩밥 메고 또 피 뽑고 네. 하다가 저녁에는 교리 공부하고 참회 반성하고 이렇게 해서 일주일 열흘씩 네. 공부를 할 때였어요. 주경 야독이죠 정말. 네. 그런 공부를 하면서 크게 깨달음을 얻은 게 그거였어요. 세계의 평화, 인류화, 민족이 하나 되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과 늘 같이 하는 원불교 청년이 되는 것. 네. 그 기도를 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조속신고를 드리다 보니까 제 자신이 이렇게 작은데 세상에 어느 날 세계를 위해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법을 만나지 않았으면 과연 제가 세계를 위해 기도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부터 오늘까지 40여 년간을 뭐 전혀 다른 생각 않고 지금도 봉사활동하고 보은즉 불공이라는 그 신념으로 네. 열심히 교당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시군요. 이번에 우리 오양경 교수님. 네. 아, 저요. 저는 중학교 때 그 저 우리 반 부실장이 있었어요. 네. 이제 부실장이 현정아 이제 제 속명이 오현정입니다. 아. 그래서 현정아 원불교 한번 가볼래? 이제 원불교가 뭐야 하고 이제 손잡고 손 잡혀서 네. 따라갔는데 그 뒤로 학창 시절은 그냥 이렇게 다녔죠.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친정 아버지가 이제 네. 청년 때 돌아가셨는데 천도제를 모시는데. 교무님 그 천도제 독경 소리가 네. 너무 신금을 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도 법문에 나오는 그 말씀이 전부 하나하나 정말 박혀 가슴에 막 박혀가지고 네. 정말 아버지가 다시 태어나신 인과 이치대로 갔다가 다시 금방 오실 것 같은 막 그런 느낌, 아. 그런 마음, 간절함, 합정하는 손이 막 뚫고 나갈 것 같아. 너무 힘이 들고 간절한 마음에서 네. 그 뒤로, 그러니까 그때를 계기로 더 열심히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69년도에 속명을 받았고, 네. 원기 69년도에 법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의미 부여를 또 제 나름대로, 아, 육신은 또 69년도에 태어나게 해주셨고, 또 정신적으로 또 다시 태어나는 법명도 또 69년에 받게 해주셨구나,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하면서 네. 이제 지금 이제 다니고 있는데요. 정말 이 원불교 그 입교 동기는 그렇고, 그 계기는 아버지. 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옆에 계시는 연타오님이 사실은 선배, 학교 선배. 그러니까 선배로 먼저 만났어요. 네. 그래가지고 영향이 정말 많았어요. 하루에 전화를 뭐 몇 통씩 해 가면서 언니 어쩌고저쩌고 멋이 어쩌고저쩌고 선후배 지간에 할 수 있는 그런 말 네. 이렇게 해 가면서 이제 이렇게 지내다가 교당에서는 이제 도반으로서 이제 단장 중앙으로서 만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또 원불교 법대로 또 선을 지켜가면서 또 법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서로 있었기에 네. 좀 힘들고 지치고 이렇게 또 다른 마음이 생길 때 또 옆에서 안내해주고 가이드해주고 하는 그런 도반들 때문에 덕분에 네.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우리 도반들에게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이제 또 고선우 교수님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저는 이제 사실 고향이 지금 저희가 전주 동산교당에서 왔지만 네. 제가 고향이 강원도입니다. 아, 네, 그래서 결혼 이후에 이제 전주로 내려가게 된 거예요. 네. 근데 결혼을 하기 전에 인사를 드리잖아요, 시댁에. 네. 근데 사실은 제가 우리 시누이 되시는 제일 큰 누나, 남편의 가장 큰 누님이신 이제 시누이 덕분에 이제 입교를 하게 됐는데요. 그 계기는 인사를 하러 갔는데. 네. 사실 이거 개인적인 이야기라 우리 시누께는 말씀을 아직 못 드렸지만.
딸만 여섯이신데 32살에 혼자가 되신 거예요. 아. 상상할 수 없는, 현실적으로 너무 여자로서 힘든 상황이죠. 네. 근데 결국에는 그 딸 여섯이 다 장성해서 잘 됐어요. 다 교편 생활하고 정말 아이들이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다 잘 됐고요. 네. 그중에 한 조카는 여기서 자랑삼아 하지만 전역으로 수석으로 만점 맞고 들어가고 우리나라에 내노라는 그 S대를 네. 들어가서 사복고시를 패스할 정도로 그런 수재들인데요. 그 이면에는 그런 내용이,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조그만 통닭집을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한겨울이었어요. 딱 들어갔는데 방도 너무 작고 그 통닭집 옆에 그 조그만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7명이 사는 거예요. 왜냐면 딸이 여섯이니까요. 네. 7명이 사는데 저는 그걸 보는 순간 막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벽에서는 이게 방수가 안 돼서 곰팡이나 이런 게 쓸고 물이 흐르고 그런 열악한 환경인데 저희 신우는, 신우님 너무 밝으신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제 신우니까 어렵잖아요. 인사를 드리고 방에 앉았는데 식구가 많다 보니까 살림도 없어요. 네. 좁으니까. 요거보다 작은 탁자, 요거 한 반만한 책상인데 거기에 교전, 지금으로는 교전인데 그때는 무슨 책인지 몰랐어요. 교전이 딱 놓여 있어요. 그때 제게 처음으로 인사를 하는 올케잖아요. 네. 그때부터 원불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처음에는 아까 우리 화타원님이 말씀하신 그게 종교인가? 이런 처음 접한 거예요. 전주에 내려와서. 근데 우리 신우이님은, 신우는 정말 지금으로 봐서는 이제 독경, 선, 기도 그것만 하시는 거예요. 정말 교무님 저리 가라의 그런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 자녀는 너무나 잘 될 거라는 그 확신. 왜냐? 대종사님이 계시니까. 그 정말 그 뚜렷한 확신이 저는 처음에는 되게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무리 종교라고 해도 네.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그러신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신우의 사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늘 항상 제가 마음은 교당에 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가장 어려운 건 내 몸이 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 신우는 몸으로 하시는 거죠. 몸으로 하시는데 제가 지켜보면서 아 정말 원불교가 뭘까? 어떤 종교이길래 저런 강한 신념과 믿음으로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행복감을 느낄까? 사실은 그게 사실은 궁금했어요. 네. 근데 선뜻 이제 입교를 못하다가 저도 이제 두 번째 계기는 시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49제를 가장 큰 신우다 보니까 장녀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당에서 모시게 된 거예요. 49제를 그러면서 제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 독경을 들으면서. 그래서 저는 사실 신우이 때문에 입교를 하게 돼서 신우이께 너무 감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신우이를 만나게 해준 우리 남편도 감사합니다. 네. 아, 네. 네. 박수를 네, 좀 길게 쳐주세요. 두 분께 감사하다니까. 네, 좀 길게. 네. 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입교 계기는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동산교당에서 입교를 하셨다는. 네, 그렇죠? 공통점이에요. 네, 그 공통점이고 지금도 동산교당에 네, 현재도 다니고 계시고 네. 정말 대단한 인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첫인상 좀 기억나세요? 첫 만남? 여러분들 그 동산교당에서의 첫 만남? 입교 시기가 조금 다르시죠? 네, 각자. 네, 하지만 처음 만났을 때 그 느낌이 좀 기억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우리 고선호님 처음 왔을 때 네. 저기 동산교당에는 안 어울리는 세련된 미 딱 묻어나더라고요. 아니 동산교당에 왜 세련된 미가 안 어울리죠? 아, 네. 그 전까지는 제 외모가 먹혔거든요. 저희 교당에. 근데 딱 들어서는 순간 아 이거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죠. 네. 그래서 저희 단을 만들었죠. 제가 관리를 해야 되니까. 제가 단장으로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저희와 비슷한 수준으로 제가 맞췄습니다. 지금 별로 업됐나? 네. 저쪽으로 업됐나? 아니면 우리 쪽으로 맞춰졌나? 이런 걸 전문 용어로 네. 상향 평준화라고 하죠. 아, 역시 네. 사회자님 말씀입니다. 네. 상향 평준화를 제가 시켰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기억에 남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제가 네. 저 빼고 예, 지금 굉장히 사랑스러운, 참 예뻐요. 너무 예뻐요. 아, 교도님도 아름다우신데요. 아니요. 왜? 저는 이제 네.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네. 저도 이 나이 때는 어르신들이 아, 예쁘구나. 아, 너무 좋다. 그 보기만 해도 예쁘다. 나 이 소리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사실 제가 나이를 먹고 보니까 네. 그 마음을 이해를 하고 너무 예쁜 거예요. 아. 밥 먹는 것도 예쁘고 뭐 안 도와줘도 예쁘고 교당만 나오면 더 예쁘고 네. 교당 나오면 더 예쁘고. 근데 이제 내가 진선이라고 없어. 진선. 진선. 이는 없어요. 진선. 하타원님 진선. 아니, 하타원님. 그거 좀 밀려야 돼. 이거 좀 밀려야 돼. 미로. 미로 좀 해주세요. 미로. 하타원님 미로 해주세요. 네. 미 해주세요. 네, 해주신다면 해주실 네, 네, 거예요. 네, 네, 아 드디어 미가 되셨어요. 저는 미모에 네. 박수 좀 치세요. 네. 박수를 쳐주세요. 드디어 오늘부로 미가 되신 거예요. 예, 아, 좋습니다. 네. 굶주렸거든요, 미에. 미에 굶주리셨어요. 아, 네. 아,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여러분께서는 이제 동산교당의 여성회 활동을 함께 하시면서 도반이 되신 거잖아요. 네네. 우리 동산교당의 여성회는 언제 창립이 된 건가요? 원기 96년. 네. 96년에? 네. 네. 96년에 창립이 되어서. 네. 이제 또, 위에 또, 다른 여성의 하시는 회장님이 계시는데 조금 하시다가 네. 제가 이제 바로 여성회가 회장님이 되어서 교구 교구로 이제 더 크게 일을 하면서 같이 양면성으로 같이 일을 했어요. 네. 그래서 여성회에서 주관하는 게 식사 공양. 식사 공양. 아, 식사 공양하고 네. 이제 아까도 서두에 우리 저 고선우님 말했듯이 꽃꽂이 하고 네. 또 주변의 모든 주변 정리 교당의 여성회에서 많이 주관하고 있어요. 네. 그 여성의 본공에 이렇게 나누어져서 일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합니다. 네. 여성의 본공에, 본공의 여성의 이게 아. 일을 같이 한 마음을 하고 있어요. 네. 일원이 돼서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일원의 가족이니까 네. 항상 무는 유로, 유는 무로 이렇게 항상 없는 것은 있는 것으로 또. 또 없애야 될 부분은 또 무로. 네. 또 이렇게 마음을 공부하면서 또 식사 공양할 때 제일 보람된 게 내가 뭐 이 식사 공양할 때 물론 모든 교도님들이 이걸 잘 드시고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네. 더욱더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하고 따뜻한 밥 한 끼지만 항상 그날그날에 새로운 음식을 해서 네. 이게 항상 이렇게 보급하고 있어요. 네.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우리 네. 교도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싹 하고 계시면 제가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네요 지금. 아, 그래요? 네. 기운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저 말을 들을 테니까 우리 교도님이 진행 좀 봐주시겠어요? 네. 충분히 들을 수 있네요. 네. 그러면 우리 네. 안 되지요. 아, 안나요? 다음 주에도 네. 하셔야 되나? 아, 네.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여성회에서 여러분께서 각자 맡으신 역할이 또 있으시잖아요. 네,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네. 어떤 분께서 먼저? 우리 교도님께서 먼저? 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일단 주는 우리 화타원님이 하시고요. 네. 저는 보조죠. 네, 아. 식사. 사실 저희 교당의 가장 큰 자랑일 수도 있지만 우리 어르신들 네. 혹은 우리 이제 화타원님 연배 그분들이 음식을 일단 장만을 하세요. 그러면 저희는 맛있게 먹고 그 뒷설거지 아. 예, 하고 정말 잘해요. 네. 네. 그러니까 좀 나누어서 누가 나누어서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마음으로 이 정도는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가 많이 하지는 못합니다. 사실은 죄송스럽게도 근데 예, 그런 공양하고 이후에 이제 뒷설거지나 또 예를 들면 청소 또 교구에서 어떤 행사가 있으면 저희 젊은 단들이 젊은 그래도 젊은 네. 예, 교단들이 가서 차 공양 예.
차 공량 예쁘게 입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네. 그래서 그리고 우리 화타원님은요 대놓고 자랑을 하십니다. 다른 네. 교당분들은 우리 젊은 미인들이라고. 아, 네, 자랑스러우시죠. 그러니까, 어, 저는 어깨가 뒤집혀 쓰게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 화타원님이 젊은 사람들을 리더를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기운을 북돋고 네. 그러니까 저희도 기쁜 마음에 정말 뭐 물론 힘든 거 전혀 안 합니다. 힘들지도 않지만 하고 나서의 그 채워지는 만족감이 정말 우리 화타원님이나 뭐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저는 저희 전문단들은 예, 젊은 교도들은 네. 그렇게 보조 역할을 합니다. 아, 네. 그럼 우리 네. 오영경 교도님도 같은 역할이신가요? 네, 그렇죠. 이제 어. 저희 교당은 이제 네. 단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네. 이제 12, 13단이 이제 그래도 젊으신 교도님들이십니다. 근데 10단, 11단은 이제 우리 여성회장님 주관으로 맛있는 요리를 준비를 해주시고 네. 10단, 11단이 같이 그다음에 이제 12, 13단은 마무리 뒷정리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제 정리를 하는데요. 저희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나서서 하니까 뭐 이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고 말끔하게 완벽하게 정말 네. 깔끔하게 처리합니다. 근데 남자분들도 여성뿐만이 아니고 남자분들도 정말 많이 잘 도와주세요. 그래서 한 식구입니다. 저희가 가장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네. 교당 식구라는 말인데 정말 밥을 먹어서 식구이기도 하지만 정말 가족 같고 식구 같고 그래서 우리 교당 식구들이 다 알아서 네.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네. 자 그럼 이제 또 저는 네 교도님은 어, 저는 네. 맡아놓고 홍보대사죠. 맡아놓고 홍보대사. 네. 그냥 홍보대사. 어, 홍보대사. 네. 자 우리가 행사가 있거나 네. 또 봉사할 사람이 필요하거나 이럴 때는 저의 매서운 눈으로 딱 사람을 이렇게 요소요소의 교도님들을 찝어서 네. 그분들을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게 해드리고 네. 또 쉽게 말하면 바람잡이 아시죠? 바람잡이. 제가 바람 잡습니다. 바람이 어? 엄청 잘 잡힌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활동할 때 네. 뭐든지 즐거워야 합니다. 신바람 나야 일이 잘 됩니다. 저는 그 신조로 네. 항상 웃음을 주면서 많은 분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네. 제가 합니다. 야, 네.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붙여서 얘기한다면 네. 우리 연타원님은 이제 뭐 반주도 열심히 제일 먼저 나와서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보고 뭐 교당의 전체적인 일을 다 맡아서 해요. 네. 전체적으로 그야말로 바람잡이죠. 야. 근데 새로운 교도님 오시면서 다 교도 저기 뭐 성가 챙겨서 주고 이게 남이 생각하지 못한 걸 잘 챙겨요. 네. 새로운 교도를 교화하는 데 많이 또 이제 될 수 있게끔 한 번 오고 안 올 수도 있잖아요. 네. 또 두 번을 교당을 좀 가고 싶다. 관심 속에 사람이 관심을 가져주면 그 어떤 사람이 나를 관심을 가져주면 그 사람 때문에도 가고 싶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런 역할을 많이 해요. 아. 그야말로 웃음꽃이에요. 크, 대단하십니다. 웃음꽃이 활짝 피셨네요. 네. 네. 자 그럼 우리 또 김하덕 교도님은 어떤 역할을? 여성 회장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모든 걸 주관하고 꽃꽂이도 하시고. 그게 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네. 저도 그 꽃꽂이가 굉장히 쉬운 건 줄 알았거든요. 그냥 시간 날 때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한 번은 아는 분이 꽃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연찮게 갔는데 이 작은 거 하나 하는 것도 이게 엄청 힘든 그렇지. 일이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네. 이야기 좀 해주세요. 얼마나 힘든지 이게. 네. 꽃꽂이를 할 때 이제 꽃이 네. 저는 사실 이제 꽃꽂이를 한 이제 계기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나 사실 입교해가지고 아기 출산하고 뭐 문화생활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꽃꽂이를 먼저 갔어요. 먼 훗날에 꽃꽂이 하려고 생각을 하고 간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아. 한 것인데 네. 이 꽃꽂이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우리 동산교당에 여자 기무님만 계속 있었어요, 전례에. 아. 근데 남자 기무님이 오셨어요, 부임을 하셨어요, 현재 주도관 기무님이. 네. 근데 처음에 오셨는데, 그래도 제가 손을 안 댔습니다. 기무님들이 늘상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제가 꽃꽂이를 하고 기술이 있다는 거를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 어느 날 식사 공양을 하고 있는데, 기무님이 네. 내일 모레 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 근데 기무님이 꽃을 사다가, 이렇게 하얀 국화를 사다가 가서 보니까 네. 뚱벙뚱벙 이게 꽂아놓으셨어요. 아. 아, 저거는 아닌데.
이 체계가 안 잡힌 거예요, 이 꽃이. 네. 그래서 아무래도 저거를 손을 봐줘야 되는데 내가 한번 딱 손을 보면 네. 계속 하게 되잖아요. 아, 그렇죠. 어,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거를 식사 공양도 해야지, 꽃도 해야지. 근데 그때만 해도 내가 이제 마음을 기로에 섰다는 것이 지금은 좀 후회스러운 일인데 네. 그때만 해도 이렇게 내가 마음을 아. 두 가지 마음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부끄러웠어요. 내가 그냥 딱 가면 해줘야 되는데. 아. 근데 지금은 내가 이제 그 뒤돌아서 네. 믿음 생활이 깊어지다 보니까 아, 이거는 제가 먼저 규모님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또 이쪽 이쁜 교단 또 14단에 네. 이쁜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김현주라고. 네. 언니 아무래도 규모님 꽃이를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래서 올라가 보니까 뚱벙뚱벙 이렇게 모내기 하는 것처럼 뚱벙뚱벙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규모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다시 빼가지고 네. 그렇게 하게 된 동기가 됐어요. 이게 규모님도 눈으로 어느 교당에 있는지 갔을 때 꽃이 이렇게 꽂아 있으면 아 나도 이렇게 꽂을 수 있겠구나 하고 이제 꽂으셨겠죠. 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작품이 아닌 그 조금 보기가 좀 불편했어요. 둥숭, 그래서 둥숭. 아, 그래서 뚱벙 뚱벙 둥숭 둥숭 네. 사람으로 말하면 대머리 같이 손이 바뀌어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계기로 제가 이제 꽂게 시작이 됐어요. 또 한 가지 더 얘기를 한다면 저희가 이제 큰 농장을 해요. 꽃 농장을 하는데 아 꽃 농장을 직접 예, 하세요? 네, 예, 꽃 농장 하는데 한번 불이 났어요. 불이요? 예, 화재. 예, 화재가 났는데. 방송에 나올 만큼의 불이 났어요. 전주 뉴스에. 네. 제가 거기서 딱 불이 났을 때 절망을 해서 조금 절망적인 생각을 했었죠. 네. 그 농가에 꽃을 그 수익을 내일부터 그걸 출하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출하 과정이 7천에서 8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두고 그날 저녁에 불 난 거예요. 그래서 신랑과 저희 절망에 빠진 저는 저희 남편은 울었어요. 저는 울지 않았어요. 아, 이게 아, 물질이 아직도 나에게는 지금에 들어오면 안 되겠는가 보다. 이게 마음을 돌렸죠. 네. 아, 물질은 나에게 아직 더 마음 공부를 내가 더 많이 해야 나한테 물질이 오겠구나. 이것도 나의 교훈이다. 마음을 돌렸죠. 네. 돌린 이유는 내가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절망하고 울고 또 다른 또 내 몸속에 어떤 병고가 들어왔을 것이고 근데 그 믿음 생활은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그래서 거기에서 더 믿음 생활을 더 많이 시작할 때 여성일을 맡았어요. 네. 그러니까 원 플러스 원이 돼서 난 이 규모님께 그래도 내가 이제 무언가를 교당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불이 났었어요. 네. 근데 또 이렇게 계기가 여성회장을 하게 됐어요. 두말 않고 받아들였어요, 제가. 아, 이게 나의 심덕이 부족한가? 공덕이 부족한가? 살아온 날을 뒤돌아보게 되고 네. 또 지난 날에 내가 누구를 아프게 했나? 이런 것을 뒤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나의 그 불이 났다는 거에 한탄하는 게 아니고 내 걸어온 일생을 많이는 살지 않았지만 아, 누군가를 마음 아프게 하지 않았나. 앞으로는 더 많은 것을 공덕을 쌓고 심덕을 쌓아서 항상 대조하면서 더 적공하면서 늘 정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7, 8천만 원이 하루 순식간에 네, 순식간에 없어졌어요. 네, 없어졌는데도 그게 공부다. 네. 하지만 남편분은 눈물을 흘리시면 네. 저희 남편한테 저희 힘을 주었습니다. 주셨어요? 네. 어떻게 힘을 주었냐. 네. 손을 잡고 물질은 없어졌지만 물질은 다음에 구하면 되고 노력하면 나온다. 나는 당신이 불에 타지 않고 불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나는 최상이다. 네. 난 당신이 있음으로써 나의 힘이다. 우리 물질에 연연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보자. 그래서 신랑이 그 뒤부터는 슬픈 생각을 덜 하더라고요. 야, 이거는 정말 굉장히 네, 멋있고 부럽습니다. 네, 존경스러우시죠. 정말 최고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럼 우리 동산교당 여성회는 어떤 활동을 많이 하나요? 주로 네. 공양. 공양이요? 네. 네. 저희가 여성이잖아요. 네. 그 따뜻한 밥상을 응? 네. 어른이나
어린이, 그러니까 어린이, 학생, 청년, 일반 다 모이는 날 저희는 식사 공양을 하거든요. 네. 점심 공양을. 그래서 먹는 것에서 이심 난다고 정말 저희가 직접 만든 음식으로 따뜻하게 공양하는 거기에 지금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예. 공양. 공양. 또 있겠죠? 네. 공양 말고 또 있죠? 또 있죠. 네, 뭐가 또 있죠? 많은데, 네. 네. 그러니까 구분을 굳이 하라고 하면 참 어렵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성이면 누구나 여성회원이고, 네. 또 봉공회원도 여성회원이고 하기 때문에 봉공 여성 뭐 나눠지지를 않고, 네. 저희는 그냥 여성회일도 여성회일, 봉공회일도 여성회일, 봉공회일도 여성회일, 봉공 이렇게 서로서로 협력하면서. 아. 네. 네. 그러니까 뭐 딱 분리된, 구분된 네. 일이 아니라 네. 다 서로 같이. 힘 모아서 네. 하나가 돼서 합니다. 하나가 돼서. 네. 아, 좋습니다. 참 부럽기도 하고, 네.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힘드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딱 정해진 일만 하면 되는데, 사실 그런 게 없는 거잖아요. 네. 그쵸? 우리가 그 한우란 한이치 한 가족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구분을 두지 않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는 그 지역이 그러니까 도시 대도시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중소도시 이 중에서도 전주에서도 약간 외곽이에요. 네. 그래서 아까도 여터님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동네 선후배, 학교 선후배, 막 교당에서 또 만난 선지님, 후지님 이러기 때문에 큰 구분이 이렇게 지어지질 않아요. 그냥 여기서 만나니냐, 여기서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네. 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네. 우리는 하나다. 그렇죠. 네. 저도 한 말씀. 네네. 저는 사실 이 세 분은 같은 지역에서 어릴 때부터 보아온 인연이시고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곽, 그러니까 타지에서 내려왔고 또 네. 이 부분에 살진 않아요. 좀 시내 쪽에 살거든요. 물론 저희가 동마다 다 우리 교당들이 있잖아요. 네. 누구는, 혹자는 저한테 제가 사는 동네 교당을 가지 뭘 굳이 먼 동산교당을 가느냐. 네.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저는 물론 첫 번째 인연이 지중하죠. 그러기도 하지만 다른 교당을 봐오진 않았지만 동산교당만의 나름의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게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저희 교당 이게 원불교 자체가 네. 젊은 사람보단. 근데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이 교당에 들어오면 그냥 뛰어오세요. 아. 반갑다고. 그리고 허그를 하세요. 정말 젊은 사람들한테 네. 허그를 하세요. 이쁘다고. 교당 나오는 것 자체가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여성애가 젊은 사람들 위주로 활동을 보여주는 건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뒤에 어르신들이 다 지지를 해주세요. 식사 공양할 때도 다 반찬 다 다듬으시고 그 전날 오셔서 마늘 다 까시고 저희는 정말 뭐 이렇게 배식하고 맛보고 뭐 어떻게 보면 보여지는 이제 그 정도일 뿐이고 사실 저는 동산교당에 가장 주춧돌이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은 네. 어르신들이에요. 부끄러워서 못 나오시는 분들, 말없이 해주시는 분들. 저희가 여성의 활동이라고 하지만 남자분들이요. 저희가 설거지하면 그 음식물 쓰레기 다 갖다 버리세요. 다 갖다 버리시고 다 닦아주시고 사실은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형경님 말씀하셨듯이 본공의 여성에 따로 분리된 게 아니다라고 말씀도 해주셨지만 여성 남성이 분리돼서 일을 하진 않아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저는 더불어 그래서 동산교당을 쭉 다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분리되지 않고 늘 함께하는 내가 뭐 했어라고 말하기 뭐하게 뭘 하나 해도 함께해요. 늘. 네. 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네. 아,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동산교당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 커져만 가고 네. 빨리 더 듣고 싶습니다. 예. 네. 다음에 한번 놀러 오셔요. 네. 놀러 직접 볼까요? 예. 네. 그래도 이따가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예. 네. 네. 여러분은 지금 동산교당 인연으로 도반이 되신 네 분의 교도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네. 현경 씨가 네. 의외로 네.
의외로 몸이 부드럽고 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의외로 잘한다. 아, 의외로. 아, 의외로 잘한다. 아. 그게 제 칭찬입니다. 그래서 네. 별명이 네. 의외로 잘한다. 아, 그게 별명이에요? 의외로 잘한다. 아, 의외로 잘한다. 내 칭찬이 의외로 잘한다. 이게 너무... 기대가 없습니다. 그 동산동 반월동 그 일대 주민들을 위해서 어르신들께 낮에 점심 공양을 해드리고 나서 네. 찍었을 거예요. 예. 네. 근데 이 하트는 누구한테 하신 거예요? 네. 하트요. 손가락 하트 하신 거죠, 지금? 네. 네. 누구한테 하신 거예요? 저기 보스로 저 보이는 우리 네. 부교무님이신 하성수 교무님이 하트 하라 그래서 했습니다. 아, 하라 그래서 하신 거예요? 네. 아. 젊잖아요, 우리 하성수 교무님. 네. 하트 하세요. 그래서 네. 저희 하트 다. 아, 젊은 교무님께서 예, 예. 시키셔서. 예. 네, 알겠습니다. 수혜정 출연하셔서 은혜 한번 받아봅시다. 얼쑤! 야! 아니, 각도가 딱 맞았네요, 이렇게? 네.